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 서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우석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 지역구별 1위 예측 후보들입니다.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후보,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입니다. 자, 전남에서는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여수을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나주 화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가, 담양 화평 영광 장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각각 당선 예상됩니다. 자,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해남 완도 진도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영남 무안 신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 전북으로 갑니다.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군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 당선 예상됩니다. 전북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후보 당선 예측됐고, 남원 임실 순창은 무소속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경합, 김재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자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대전입니다. 동구에서는 미래통합 이장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 경합이고요. 서구울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의 당선이 예상됩니다. 세종에서는 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미래통합당 신범철 후보의 경합이고요.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민 후보 예측 1위입니다. 자, 아산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논산 계룡 금산에서는 미래통합 박우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 경합,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자, 충남 지역 이어서 충북입니다.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미래통합 윤갑금 후보 경합. 청주 서원은 미래통합 최현호,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후보 경합. 충주에서는 미래통합 이종배 후보. 충북 제천 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용 후보 예측 1위고요. 증평 진천 음성에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와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의 경합 예상됩니다. 자, 강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은 미래통합 한기호 후보, 원주, 을은 더민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 이강호 후보 경합,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어서. 네, 강원, 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살펴봅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 당선 예상되고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의 경합 예상됩니다. 자,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당선 예측됐습니다.